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전히 뭐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그렇습니다. 쪽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자, 일단은 유럽 시장은 생각보다 오늘 크게 흔들리지가 네. 않았고, 미국 시장은 아무래도 연휴가 있었으니까 그걸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 흐름은요, 이제 미국과 러시아 이 정상 간의 만남을 지금 정점으로 보고 있고, 네. 그 사이에 명분들을 지금 쌓아가는 상황이지, 무슨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망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 뭐, 미국 시장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과잉 반응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특히 이제 유가 같은 것들이 급작 상승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미치는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출 위주 산업들이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는데요. 네. 사실 침공 이 리스크는 사실 단기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침공한다 한다 한다 할 때 떨어지지 일단 침공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또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타이틀에도 얘기했지만 자신감 결여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자신감 결여 현상이라는 거는 지금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최대 수혜국은 사실 러시아와 미국이거든요. 네네. 어쨌든 간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두 나라 다 굉장히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수혜 지역이 러시아, 미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단적으로 지금 깨는 행동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준비 상태의 레벨은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주력 부대 75%를 지금 우크라이나 겨냥해서 이제 배치를 했죠. 그다음에 평양 지금 파병 결정이 됐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요. 네. 미국은 바로 지금 바이든이 행정 명령 지금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에 무역 투자 금지 행정 명령이 됐고요. 유럽 나토가 지금 이제 이거는 민스크 4개국이 했던 민스크 협정 위반 제재에 결의를 했고 유엔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안전 보장 이상의 긴급 소집이 이제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봤을 때 과거에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증시에 영향이 있었던가를 좀 우리가 네. 했는데 지금 지난 80년간의 22번의 전쟁 테러 지정학적인 위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많이 안 가요. 한 20일 정도 평균 바닥에 도달을 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한 달 반 정도로 걸렸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나건 안 나건 간에 근데 이제 세 가지가 굉장히 공통점도 있고 재미난 현상들이 뭐냐면 진주만 공습대 어마무시한 그쵸. 이제 전쟁 발발의 신호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락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43회고 이전 수정하는데 1년 정도 걸렸고 6.25 전쟁 보시면은 10.9% 다 S&P 500 지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6.25 전쟁은 하여튼 종전 이전에 반등을 시작했고 걸프전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달 반 두 달 정도면 이제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전쟁과 어떤 증시 간의 관계가 높았는데요. 네. 보시면 해법이 하나가 나옵니다. 세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 미군이 참전을 하는 딱 그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한이 많이 폴란드 지역에다가 군대를 더 많이 갖다 놓으니 하지만 미국이 참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투자자들은 조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때부터는 항상 올랐던 게 지금 장의 흐름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소문 뉴스에 팔아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미군이 투입되는 것이 결정되는 날부터는 증시는 반등의 차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사건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4.6% 바로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게 굉장히 지금 뭐 어우 전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보다는요. 연준 3월 달에 연준의 FOMC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를 끌고 가는 동력이지 이거는 네.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 1분기 변동성 장세 이제 끝나고 분명히 반등 기회가 지금 오기 때문에 타이밍과 종목과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선관을 가지신다 그러면 이번에도 좋은 여러분들 수익률 내실 수 있는 움직일 때 장에서는 항상 그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보이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